네, 안녕하세요. 초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 네이버 영화 평점 혹은 네이버 영화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페이지를 봤을 때 이제 클릭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뷰티풀 소프하고 그 다음에서 배웠던 셀렉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응용할 수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네이버 영화 평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영화들을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고객들이 관객들이죠. 예, 관객들이 어떤 그런 평점들을 나눴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 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점 리뷰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범죄도시 요즘 나오고 있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게 조금 예고편만 이게 좀 보았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빨리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평점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평점들도 예,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언어 처리하는 거죠. 자연어 처리해가지고 이게 긍정적이냐, 또 이제 부정적이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더 좋아하냐,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크롤링을 통해가지고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점들,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좀 예제를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뷰티풀 소프에서 셀렉트라고 하는 함수들만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점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코딩을 한 것이고요.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이 영화 랭킹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하고 이 평점 순을 봤을 때요 데이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평점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거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F12 키를 누르셔가지고 개발자 도구에서 아래쪽으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것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정보만 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카피해서 셀렉터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셀렉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평점 정보들은 예, 쉽게 가져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child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 가시면은 그 영화의 정보들을 이 페이지들을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실에 가면 이제 4.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은 아마 좀 변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9.5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화면에 보이는 요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 이제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그 데이터 값들을 늘려 나가시면은 이 정보들 페이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페이지 같은 경우를 그러면 내가 화면까지 좀 캡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뭔가 자동화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듯이 나는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셀레니엄을 같이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셀레니엄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이 무비라고 하는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초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요게 이제 드라이버, 이게 셀레니엄 드라이버, 웹 드라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앞에 영상에서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잘못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출을 하고 난 뒤에 얘가 파싱이 다 되면은 10초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파싱이 되면은 그냥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파싱이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10초 정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파싱이 빨리가 되면은 예,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웹드라이브 중에서 우리가 셀렉션 중에서 find element by CSS selecto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함수인데 요거는 요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스크롤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레인지를 1부터 이제 10까지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movie.영화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요것을 이제 클릭했을 때예요. 요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는 건데 여기 F12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엘리멘트 정보들을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클래스가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바로 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오른쪽 눌러서 똑같이 카피, 그 다음에 셀렉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아래다가 제가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래다가 같이 이렇게 붙이시면은 바로 요 정보들이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템 정보들인데 요것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카피를 좀 잘못했네요. 바로 요거가 이제 셀렉터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영화들이 클릭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얘를 클릭했을 때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여기다 하나씩 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증가를 하게 된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페이지에 내가 요 셀렉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클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이제 스크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다면 이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나는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캡처하는 그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요것을 클릭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또 평점이라고 하는 거나 기타 정보들, 어떤 주연이나 하는 것들, 영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크롤링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구문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네이버.무비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고 첫 번째 영화를 저희가 확인하고 스크롤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무비.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영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들어가서 세 번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영화들을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실습을 같이 해오셨다면은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예, 집어넣어서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할 것이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또 실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볼게요.